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시작으로 한 지역화폐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재연됐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효성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와 인천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를 쓰는 지자체가 227곳입니다. 하지만 부정 유통 사례가 늘고 지역 불균형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7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지역화폐 10% 할인을 돕던 행정안전부는 결국 지원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CD도 다 화폐를 발행하게 만들어서 본래 감안하도 쓰면 A씨가 지역 활성화 효과가 있을 텐데 전부 지금 없게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네. 조세연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하여간 다시 한번 우리가 장관님 시작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였습니다. 모든 지자체에 지역 화폐를 도입하면 오히려 효과가 상쇄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주도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적폐라고 비판하자 연구원은 지역 화폐 자체에 부정적이진 않다며 최종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또 여러 다양한 그런 그 소상공인 업종에게 혜택이 고루 가도록 할 수만 있다면 제도 개편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거든요. 전체적인 요약본 보고서는 굉장히 지역 화폐의 활성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이죠. 지역 화폐 논쟁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됩니다. 보고서를 쓴 송경호 연구원이 직접 나와 이재명 지사와 마주하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